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 댐, 댐, 댐. 무려 댐을 세 개나 가진 고장 춘천에서는 시원한 댐 투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굿, 풍경을 즐기기에도 굿. 거기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까지 아낌없이 팍팍. 말 그대로 고마운 댐, 갓댐. 저 춘천 사람 진영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와야 댐, 채널 고정해야 댐. 가장 먼저 만나볼 댐은 바로 이곳.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춘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댐 소형댐 아니에요? 네. 아, 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춘천이 또 호반의 도시. 댐이라고 하면 아주 무수히 많은 댐들이 있죠.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뭐야? 아, 설마 또 저를 이렇게 막 또 테스트하시고 진짜. 네, 춘천 탐구 영역을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 사실 이런 거에 좀 강해요. 진짜 다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추면 저희가 상을 드리고. 아, 저희가 기준한 점수에 못 미치면 오늘 벌이 있으니까. 1번 먼저. 1번만?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이 바른 것은? 우선 그 전에 춘천의 댐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춘천의 댐이! 한 4개? 아니, 문제 풀. 네! 남자는? 퍼스트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춘천의 갓댐들을 돌아다니면서 갓댐! 네, 춘천 탐구 영역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봐도 모르겠는데? 문제 풀기 전 현장 학습으로 긴급 벼락치기 들어갑니다. 전국의 여러 댐 중에서도 유명세가 남다른 소형강 댐! 1973년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 댐은 서울과 수도권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무려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경사 보이세요? 이곳은 바로 소양강 댐인데요. 정말 이 위치에서 소양강 댐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소양강 댐을 이 위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곳에 아주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진짜 벌써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길은 소양강 댐 사면을 걸어오를 수 있는 길로 해마다 봄이면 걷기 행사가 열린다. 1년 중 행사 때 단 한 번만 개방되는 곳으로 갈지자를 닮은 형태가 마치 용이 승천할 때 몸짓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제가 사실 아까 또 오면서 약간 힌트를 봤거든요. 용너미길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번이 용너미길, 2번이 용너미길.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은 저는 1번이라고 확신합니다. 1번. 용! 용너미길! 문제는 또 틀렸지만 용놈이 길을 걸어오르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저도 승천하고 싶네요. 진영아! 용되자! 아자! Like a dragon! 오, 진짜 기운을 받은 것 같아. 오르막길은 힘들지만 높아질수록 달리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특별히 고급 정보 하나 투척! 제가 원래 여기가 저도 못 오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 길이 항상 매년 한 번씩 4월마다 개방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개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올해 9월에 개방한대요. 딱 한 번. 올가을 놓치지 마세요. 30분 만에 댐 정상에 도착하니 엄청난 보물이 반겨줍니다. 물결치는 푸른 산맥과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소양호. 이런 장관을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맛집, 카페까지 완비! 이래서 다들 소양강댐, 소양강댐 하나 봅니다. 자타공인 춘천의 랜드마크! 소양호를 너무 사랑해서 즐겨 찾는다는 단골 손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결같이 맞아주는 거묵한 친구. 처음 오기는 한 20년 됐어요. 그리고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아, 매년 한두 번씩이요? 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옛날보다. 안 그럴 때기는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가 촬영을 해서 찍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놈한테 보내주면은 아 좋다고 보다 하니까 또 그 맛으로 더 찍고 더 올리고 그래요. 또 다 찍고 내려가서 춘천 막국수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댐은 춘천 댐입니다. 소현강 댐보다 더 일찍 준공된 춘천 댐은 화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겠지요. 춘천 댐에는 특히 세 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봄이면 한강 수력본부 길가를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 겨울이면 꽁꽁 언 춘천호 위에서 즐기는 추억의 빙어낚시, 그리고 춘천댐도 식후경, 사계절 내내 즐기는 민물 매운탕까지. 그래서 저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바로 앞에 위치한 특별한 식당. 아, 참고로 매운탕집은 아니에요. 제가 뭐 먹으러 갈게요. 힌트는 요 녀석들입니다. 토끼랑 이름이 비슷한 메뉴. 자칭 춘천 힙스터라면 뻔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바로 픽한 음식은 토마토 스튜입니다. 여름엔 토마토죠. 색깔은 매운탕처럼 빨갛긴 합니다.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토마토와 함께 걸쭉하게 끓이는 음식 토마토 스튜. 저 오늘 머리를 너무 썼어요. 빨리 에너지 보충 좀 할게요. 와, 아, 입맛이 확 도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즐겨 먹던 토마토 스튜가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그게 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우.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한 입 춘천호를 감상하며 또 한 입. 깊이가 있는 맛이에요. 이 토마토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토마토의 풍미가. 오, 외국스러우면서도 강원도다운 맛.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또? 다음 중 춘천호의 마을이 아닌 곳은? 에이, 나 춘천 사람이라니까. 자, 정답은요? 5번 품걸리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찬스 없어요? 오케이, 훌륭돼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찬스. 잘은 모르는데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만나볼 댐은 의암댐입니다. 1967년도에 완공된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위치는 북한강과 서양강이 합수된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암댐이 생김으로 해서 의암호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물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암댐은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 곧게 뻗은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의암댐의 운이상 사실 자전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영상화부 한번 찍어볼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보리를 스치는 강바람, 이게 바로 유럽 감성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그림에선 커플이 한 자전거 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밖에. 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인어공주가 인사도 해줍니다. 아, 지금 이제 스카이워크를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저의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탐구 영역 결전의 장소 의암 스카이워크. 너무 아찔한데?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유리 밟으면 안 돼요. 유리 밟지 말고 이 은색깔 이것만 밟고 가야 돼.
어, 괜찮아 신영아. 위에, 어, 위에만 봐. 위에만. 그렇지. 위에만. 자. 예.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춘천의 의암댐은 자전거 길과 물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다. 1번 춘천 의병의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2번 논개는 외장을 껴안고 의암에서 뛰어내렸다. 3번 도난당한 다이아몬드가 뉴욕의 암시장에 등장했다. 4번 군사들이 옷을 널어 말렸다는 바위가 바로 의암이다. 5번 의암 졸린 진영이가 허품을 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왜 의암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왔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네. 정답은 6초 뒤 공개됩니다. 저는 1번 춘천 의병의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남자는 퍼스트 1번. 나 진짜 퇴근해요. 네.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봬요. 갈 거야. 피디님 진짜 사랑해요. 춘천의 갓댐들을 직접 탐방하며 공부해본 시간. 몰랐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갓댐. 혼자 즐기기엔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멋졌던 초여름의 갓댐. 여러분 한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춘천으로 갓댐 보러 오세요. 아니 저 진짜 춘천 사람인데도 제가 이렇게 춘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오늘 했던 춘천 탐구 영역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본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